오늘은 차를 렌트하는 날입니다. 오픈카? 까마로를 예약했어요. 롯데호텔을 묵고 있는데 여기서 까마로가 없어가지고 다른 호텔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차가 왔어요. 이 차를 타고 차를 픽업하러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렌트카 빌리러 사무실에 왔어요. 여기서 지금 남편이가 렌트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다. 이야, 빨간색 까마로다. 신난다. 자, 외관 체크도 꼼꼼히. 와, 완전 깨끗한데 기스가 있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와, 멋있다. 이야, 빨간색. 우와. 오픈카. 오, 대박, 대박. 오, 차, 차. 와, 로봇인가요? 열린다. 이야. 이야, 변신 완료. 저는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차 엄청 좋다. 그지? 이야, 오빠 달려! 신난다! 오! 오! 이제 출발합니다! 오! 달려, 달려! 아, 맞다! 지금 저희 목적지는,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쇼핑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우와, 밤 너무 좋아요. 날씨가 갑자기 급 좋아졌어요. 오, 너무 멋지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풍경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신난다. 오빠 한마디 해봐. 실체는 덥다는 거. 저 엄청 신나는 척 했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저 오픈카는 더운 건 감수하셔야 돼요. 하지만 좋아 좋아.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오, 신난다. 쇼핑 쇼핑. 오늘 무엇을 득템할지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뭐 살까? 뭐 사지? 옷. 오,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시나봉. 우리 시나봉 먹을까? 커피에 시나봉 뜯어 먹을까? 시나봉 먹고 싶은데요. 시나몽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이따가 쇼핑하고 나서 이거 하나 먹자. 향수샵도 있고 쉐딩 컬러인도 있어요. 지금 70%까지 세일 중입니다. 이런 건 득템해야 되는 건가? 들어가 봐야 되나요? 게스도 있다. 하겐다지도 있어요. 게스 들어가 봐야 되나요? 70% 할인한다. 바지 살까? 신발 가게도 있다. 운동화 이런 거 파는 데도 있고 삼일 피커가 보이고 로스가 보여요. 이 두 개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삼일 피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다음은 로스로 들어갑니다. 오, 로스 오랜만이다. 무엇을 득템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헬로. 로스는 진짜 득템의 묘미가 있는 곳이지요. 엄청 넓습니다. 여기 개미지역이에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개미지역 같은 곳이죠. 사이즈만 맞으면 누구나 득템할 수 있는 곳. 저도 찾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발지옥, 신발지옥. 오, 오, 신발지옥. 오, 미쳤다, 미쳤다. 와, 사이즈도 진짜 가지가지. 진짜 로스는 개미지옥이에요.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찾죠? 오, 이거 여기서 득템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겠다. 와, 진짜 이 미친 옷의 향이야. 와, 장난 아닙니다. 와, 어떻게 찾냐 이거니? 하여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 진짜 수십 수백 가지의 옷이 있는데 여기서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고 걸러 놓는 것도 신기하고 수영복도 엄청 많고. 와, 여기서
해서 저도 이제 득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만 해도 재밌는데? 저는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2시간째 여기를 헤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늦게 2시간이어서 나는 20분밖에 안 됐어. 남편이 그러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남편이 어쩔 수 없는 게 빅사이즈가 여기 천국이에요. 빅사이즈 천국. 이 세트 사야 된다고, 미국 왔을 때 사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거 지금 3번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제 거 시작입니다. 빨리 고를까 걱정하지 마. 나 굉장히 빨리 고른다고. 열심히 고르겠습니다. 나 진짜 집중했다고. 열심히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입으면 내가 여신 좀 되나? 여신 드레스면 되나? 어? 이거 셀프 웨딩 할 듯이 입으면 되겠다. 난 셀프 웨딩이 아니지만요. 여기 되게 다양한 옷들이 많아서 사이즈만 맞으면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 사이즈가 맞아야 돼. 내가 맞나요? 파줘도 되나 이렇게? 내 가슴이 없는데? 아니, 색깔별로 살 건데요? 초록색도 있는데요? 입어봐야겠다. 아, 그리고 옷을 8개까지 입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르시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또 와서 고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옷을 엄청 골랐어요. 그래서 입으러 가고 있습니다. 8개밖에 못 입어. 그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땡큐. 갔다 올게. 드디어 3시간의 대장정의 쇼핑을 끝내고 계산하러 가고 있습니다. 몇 개를 샀는지도 모르겠어. 계산도 안 돼.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 예상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선당한 거지. 일단 갑니다. 와, 여기 계산대 엄청 많은데? 옛날에 여기 줄 엄청 꽉꽉 서 있었는데. 땡큐. 와. 헬로. 크레딧 카드. 아. 진짜 많이 샀다. 제가 대충 50만 원을 예상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210달러를 찍었습니다. 신용카드.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되고 됐다고? 됐다고? 땡큐. 와우. 211.81달러가 나왔어요. 이거 보여? 이 어마어마한 리스트 보입니까? 엄청납니다. 이렇게 득템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 하얗게 불태웠다. 바이바이. 신나게. 신나게. 나 좋아. 두손 가득. 신나게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본 시다봉에서 커피를 시키려고 합니다. Hello. Can I get one ice americano? Regular large. Bigger? Large. Yeah, large size. And how much is it? For classic? Yeah, classic. $460. $460. How about small one? $350 for one. The bigger is better. Thank for you. Here, for here. Yeah. $875. Okay. 복권이 신기한가 봐. 복권 받았다고 아까 자랑했어. 옛날 돈이라고 이거. 근데 여기서도 복권이 신기한가 봐. 오예, 옛날 돈이다. 살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나몬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당 떨어서 손 떨려, 손 떨려. 날씨가 조금 흐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행하시다가 흐린 날은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
차를 엄청 많았고 로스 줄도 엄청 많이 섰는데 지금은 줄도 짧고 물건도 많고 확실히 옛날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셔야 됩니다. 감으세요, 감. 빨리 발권을 서두르세요, 고고씩.